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좌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로남불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언급되는 순간 아킬레스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 김정숙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격의 대상으로 픽해놓은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고 공격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이름이 김정숙이기도 하죠.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와 야가 부딪혔습니다. 국민 권익이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경위를 두고 논쟁을 펼쳤는데요. 여기서 여지없이 김정숙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같은 시기죠. 12월 형사 1부에 김정숙과 김건희 여사가 사건이 고발로 배당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형사 3부로 재배당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표하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 거기에 반해서 형사 1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것이 김정숙의 사건이죠. 김정숙의 고발권은요, 굉장히 사안이 중합니다.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겁니다.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김정숙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라면서 뭐 국가가 소유하는 소유물로 지정됐냐 안 됐냐, 이것은 청탁이냐 아니냐, 직무와 연관성이 있냐 없냐, 일단 권익위는 그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뭐 이런 청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또 특혜성이다 라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영부인 사상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서면 조사의 강도는 매우 낮죠. 왜냐하면 법률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에 보내는 것과 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현직 영부인의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은 이 부분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얼마나 털고 가고 싶었던가, 그리고 사건 종결, 무혐의 처리가 된 부분을 가지고 국민적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에게 이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야지 이게 뭐 특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경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는 절대 아니다. 사실 12시간 검찰 조사 굉장히 밀도 있고요. 제가 이준석 고소권으로 경찰에서 대여섯 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변호사와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심리적 압박도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조사 전에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연일 했고요. 조사 후에도 조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에게도 고생하셨다라면서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 의혹이 많이 보도는 됐지만 그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이 마치 짠 듯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해소 과정에 대한 보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듀얼백을 들이밀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었던 목사 참칭인이죠. 최재형 목사. 그분은 북한 왔다 갔다 댕깁니다. 그분의 7가지 거짓말이 검찰 조사에서 모두 소명됐습니다. 왜냐면 최재형과의 카톡에 대해서 편집된 거 아니고 다 검찰에 전부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양평을 강조하면서 고향을 강조하면서 접근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카톡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남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계속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던, 내가 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면서 한없이 낮추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 이 목사 참칭 최재형, 서울의 소리와 함께한 이 최재형은 아버지
김건희 여사의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감정을 끌어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모에게도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궁금했겠죠. 13살 그 사춘기 시절에 아빠가 떠났으니 그 기억이 없을 것이고 아버지가 운영했다라는 약국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기억에도 없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 궁금도 하고 끌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게 감정을 호소시키는 부분이고 보이스피싱 범이 감정으로 낚는 부분이기도 하죠. 목사 참칭 서울의 소리와 함께했던 최재형 목사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명수 기자를 만났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만나서 MBC에서 방영됐던 7시간의 녹취록을 받아서 다 듣고 김건희 여사의 성향을 파악한 후에 그 후에 계획적인 접근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방 사진을 찍고서 보냈을 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답을 하지 않았죠.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재형 목사가 계속 거듭 보내는 문자 중에 하나가 경계 인물이 된 것 같다. 슬퍼요. 서글퍼요. 라는 카톡을 보내니 뭐 미안한 마음에 다시 답을 하면서 연결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좀 숨기려고 했던 부분은 정치 공작이고 그 배후설이 모락모락 피어날 때 민주당이 바짝 엎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우파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몰카 공작의 배후가 누구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잡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최근에 김정숙에 관련된 이 비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기록물로 봉해버린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 옷값 의혹의 중심에 있다라고 평할 수 있는 의상실 관계자가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확보가 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옷값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가 끝나갈 때쯤 부랴부랴 대통령 기록물로 봉했죠. 15년에서 30년까지. 그런데 아주 민감한 개인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은 30년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아마 이쪽에 김정숙의 옷값에 대해서 봉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울 강남의 유명 의상실 관계자가 소환됐습니다. 수십 벌 옷을 현금 수천만 원을 주고 사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관범권 띠두른 돈다발 사진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김정숙의 구매 내역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수천만 원 가까이 옷을 샀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 옷을 살 때 쓴 현금은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 그러니까 관범권 띠지가 둘러진 5만 원 돈다발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일반인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일단 관범권 띠지가 둘러진 돈다발은 은행으로 이동을 하죠. 그 띠를 띠고 이제 그 시중에 풀리는 거고 또 다른 루트로 가는 방향은 특수활동비로 청와대에서 쓰는 것, 뭐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이렇게 이제 모르게 쓰는 돈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만 원 돈다발에 관범권 띠가 둘러졌네. 이거는 시중에 풀리기 전이니까 특수활동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78벌 카운트된 것만. 카운트된 것만 178벌, 그리고 200개가 넘는 장신구, 이게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잘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란색 봉투에 돈다발 그득 들고 와서 돈을 결제했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 이네스가 있죠. 양 이네스는 양해일의 딸, 프랑스 국적자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꾸준하게 있었고요. 행정요원 6급으로 총무비서관 소속으로 그러나 하는 짓은 의전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실이 어떤 곳이냐면 특수활동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관여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큰 금고에 돈다발이 그득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를 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만 적으면 얼마든지 돈을 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양 이네스를 총무비서관실에 소속으로 넣어놓고 돈 쉽게 빼면서 일은 의전 담당을 시켰다는 것, 여러 가지 악어가 맞아지고 있는데요. 문다혜와도 돈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지금 출국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숨어 들어가면 잡아올 일이 힘들다는 것, 그래서 출국 정지를 시켰는데요. 청와대 6급 행정직으로 있으면서 2019년에 파리 패션쇼에 나가서 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보면 아버지 의상실에서 일을 하면서 등록은 청와대에서 월급 받아 먹고 이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그 해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 근무는 굉장히 어려운 일, 거의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나라의 국적인 사람을 들인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김정숙 옷값 중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공작비로 대납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국정원 내에서 내사를 한 상황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한글이 적혀진 샤넬 재킷, 아마 많은 이슈를 탔기 때문에 이 샤넬 재킷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호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샤넬 자켓은요, 유로화로는 35,000, 그리고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4,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잠시 렌탈했다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8899 사이즈가 렌탈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 의혹이 계속 일자 뭐라고 했냐면 잠시 빌려입고 대납했다, 선물을 받았다 헛소리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논란이 컸을 때 그때 당시 국정원 하면 그놈이 그놈이었기 때문에 습습습 묻혔지 않았을까 보는데,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 있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대북 분석관 출신이고 한반도 전문가였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국정원이 접촉을 해서 3,200불 가까이 되는 루이비통 가방 사주고 3,000불 되는 돌체인 가바나 코트 사줘가면서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받기도 했었죠. 그때 상황에 봤을 때 그 국정원에서 카드 센싱을 하는 것들이 사진에 많이 찍혔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이제 활동비인데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충분히 김정숙의 샤넬 재킷 대납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뻥이라고 패션쇼에서 저 옷 찍어서 갖고 와서 가봉하고 난 다음에 잠시 빌려 입고 대외적인 행사를 뛰었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죠. 가봉했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 맞춤이라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핏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여품이라고 우기면서 가봉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고, 보통 명품 대여는 큰 사이즈 없습니다. 보통 대여하는 사람들이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사이즈에 맞게끔 대여품이 정리가 되어 있고 큰 사이즈를 사놓는 것 자체가 낭비기 때문에 큰 사이즈 없습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를 작게 핀을 집어서 핏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작은 사이즈를 크게 키운다라는 건 금반지야 늘릴 수 있겠지만 옷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질 때마다 김정숙은 계속 소환된다라는 것, 그것을 민주당이 좀 알고 있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김정숙을 보고 타지마할에 갔던 건 단독 외교라면서 올려치기 했었죠. 이 부분이 드러나면서 지금 배현진 의원과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 제기에 뭐라고 했냐면
의상 외교 잘한 일 아닌가 특검 주장한 건 한심하다라면서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2018년에 7월에 문재인과 김정숙이 인도에 공식 방문합니다. 이때 인도 대통령이 사리,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의상을 선물을 하죠. 그러고 11월 4개월 뒤에 혈세 관광을 떠납니다. 타지마할에 대통령 전용기 두르고 김정숙이 가죠. 이때 기내식이 6.29위 6,292만원치 기내식으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리폼을 해서 입고 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이 뭐 김정숙의 뭐 사치품, 뭐 여기 까르띠에 비슷한 그런 브로치를 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좀 논란이 일었는데 이 사리, 전통 의상에 대한 리폼, 가위질과 바느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글로벌 매너 전문가인 휴고 안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엄청난 모독이다. 인도의 철학과 문화가 어떻고 말하면서 선물로 받은 인도 전통 의상을 가위로 잘라서 블라우스를 만들었다는 것 외교 참사로서 인도 정부가 항의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해서 아예 상대를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죠. 뭐 무식한 놈은 귀신도 갈지 않는다. 그 상대 나라에서 받은 대통령 기록물을 인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공해서 착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고 법령 위반입니다.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품격을 기대합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